와우, 야, 언제 올래요? 크다. 내일 와서 점심 먹을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소를 적어서 다음날 갔어요. 도착을 했더니 정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안익태 집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리고 딱 이렇게 현관문을 여는데요. 무슨 월드컵 경기장 같아요. 온 집안이 태극기예요. 뭐 여기도 태극기, 저기도 태극기, 뭐 전부 태극기가 이렇게 돼 있고 네. 첫 마디가 나는 한국 사람은 다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러브 스토리를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 선생님과 만났던 바르셀로나의 지휘자가 익태 안이 온다 이래가지고 네. 야 보러 가자 그랬는데 너무 잘생겼더래요. 네. 그래서 대기실에 가서 사인을 받으셨대요. 그렇게 인연이 되는구나. 네, 보고 싶어서 세 번이나 찾아갔대요, 연속으로. 나 또 알죠? 막 이러면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인 관계가 되고, 애국가를 작곡하실 때도 옆에서 보셨다.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오셨는데, 애국가가 우리나라에 퍼지기 전부터, 일단 그거부터 연주하고 음악회를 하셨대요, 항상. 아, 그래요? 네. 애국가를 그러니까 연주를 하고? 네네네. 아, 그래서, 욕심 대단하시네요.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매일매일 더 사랑한다고. 아. 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뜨거운 얘기다. 네, 그리고 제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뭘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세요? 너무 귀엽잖아.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역시 외모였어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시간 네. 보내고 애국가를 아직도 부르실 줄 알고 한국말도 하세요. 한국말을 하시는데 거기서 저는 울었어요. 제일 잘 기억하고 있는 한국말이 뭔지 맞춰보세요.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동해물과 자기야 이리 와. 자기야 이리 와. 자기야 이리 와. 늘 들었던 얘기지. 감동이네요. 자기야 이리 와. 자기야 이리 와. 그리고 그 따님하고는 지금도 계속 친구로 지내고 있고요. 대시를 받아봤다거나 이런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스페인은 길에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그게 일상 생활이에요. 아. 에이, 고아빠. 게르모사.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는 거예요? 어이, 뭐 이쁘니? 이쁘니? 여기 좀 봐봐. 그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인. 아니, 스페인인데 그때 그런데. 대시가 그... 없었어요? 키도 크시고. 미나 공주. 그럼. 핑클. 되게 좋아하시네, 또. 자동차를 제가 렌트를 한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뭐냐면 홍보하느라고 하루에 1유로도 안 되는 돈으로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해주는 게 있어요, 맞아, 유럽은. 맞아. 그래서 저거 한번 타봐야지 그래가지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굉장히 화려한 그 꽁무니가 있고 이제 눈에 띄는군요, 누가 네, 봐도. 그래서 뭐 하여튼 우스워요, 차가. 네. 무슨 광고하는 차니까. 근데 자꾸만 뭐 하여튼 신호 앞에 차가 서기만 하면 다들 이렇게 저를 보고 씩씩 웃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왜 저러지? 나 쳐다보고 뭐 좋다는 건가? 막 이렇게 혼자 있는지 공주병에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주유소를 들어갔는데 어떤 정말 느끼하게 생긴 남자가 한 명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뭐 뭘 해주겠다는 거냐고 전화를 하면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 광고차잖아요. 네. 그 뒤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오. 전화번호가 있고 전화해서 만나요. 그게 저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제가 있던 데는요. 네. 그 아시아 남자는 개 다음이라고. 정말로? 개요? 개? 개 다음이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인기가 너무 없다고 이렇게 강력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진짜 잘못 왔구나 여기를. 전혀 인기가 없대요. 아시아 사람은 이제 뭐 누가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희는 뭐 자신이 있으니까요. 네. 누가요? 유럽에 가보신 저요, 분 있잖아요. 왜요? 저요. 반응이 좋던가요? 반응 뭐 괜찮아요. 진짜요? 예, 저희는 뭐. 구체적으로. 예? 어떤 반응이었는데요? 쇼핑 갔다가니까 좋던데요? 돈 내니까. 엄지는 주고. 친절해요. 예. 그러면 됐지 뭐. 주문하는 음식 주고. 음식 주고. 밥하는 밥 주고. 그러면 됐죠 뭐. 스페인 여행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진짜 기억에 남는 좋으신 분들도 많겠어요. 네. 스페인도 스페인인데 아까 말했던 갑자기 아르헨티나 생각이 나는데 진짜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훌리오 아리에타라는 분인데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민촌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영화배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와달라고. 근데 사실은 알았다 얘기는 했지만 굉장히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그 빈민촌이 경찰들도 가기를 거부하는 데예요. 우범적이었구나, 우범적. 네.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스토리가 4살 때